벌써 끝나셨어요? 네, 미리 녹음해놔서요. 네. 연휴 잘 보내세요. 예. 네. 거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저기 들어가 쉬어. 응? 그래도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쉬어. 평소에 집안 살림 돈 맡아서 하는데 아 명절 때는 좀 쉬어야지. 그럼 그럼. 아이 오늘 내일 쉬엄쉬엄 해가면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 쉬어 얼른. 예. 그럼. 미스터 킴은 한 번 안 오나? 어? 누구? 미스터 킴? 그 변호사 미스터 킴. 설인데 세배하러 한번 안 오나 싶어서. 아이고, 우리 아무 오면은 좋지. 그치만 젊은 애들이 뭐 바쁘지 않겠어. 안 바빠도 여기는 안 와. 주희 집 가기도 바쁠 텐데. 잠깐 들를 수는 있잖아.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잠깐 들르는 거야 뭐. 애가 서글서글해서 한번 들릴지도 모르겠네. 그냥 미지한테 데리고 오라 그럴까? 이거. 괜히 뚱뚱이 미자한테 알렸다가 그냥 성질 부리는 거나 보려고. 그치? 차라리 우리가 직접 오라고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직접? 연락처도 모르잖아. 왜 몰라? 지난번에 주고 간 명함에 이게 있더구먼. 와, 아. 맞다. 어. 예. 대파라, 이런 거어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왜 저러시죠? 저 정도 힌트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딴 데 해봐. 예. 딴 데 말고 여기저기 쭉쭉쭉쭉 계속 눌러봐. 이야 정말 그 재미있다는 게 없네 진짜. 그냥 게임을 하실래요? 게임? 이게 뭐 7번, 11번 이렇게 번호대고 틀어서 화면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는 인마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책으로 많이 해본 거 아니야? 맞아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8번. 넌 인기까지 했어? 하나, 둘, 셋, 넷, 셋이네. 나는 10번으로. 10번. 어? 하나, 둘! 제가 이겼죠? 어? 와! 아, 이 자식한테도 수술한 대를. 아, 미영, 많이 아파요? 야, 임마! 너희 때리기 있으면 때리기 온다든가 뭐가 정해야지! 네 맘대로 왜 때려, 임마! 이게 오늘 맞긴 내기예요. 이제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아, 형! 아, 형님! 어차피 오늘 비디오 있는데 그거 보실래요? 아, 자식은 되게 아프네, 이거, 자식이. 저 뭐야? 아주 가는 거야? 아니죠. 2편으로 이어진다고 나오잖아요. 아 그럼 2편 얼른 넣어. 1편밖에 안 빌려왔는데요. 왜? 돈이 없어서요. 아이고 자식은. 지도 놀아라 좀 해갖고 오지. 자 얼른 갖고 와. 이거 2편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게 한 20편쯤 돼요. 이런. 그러면은. 몽땅 빌려와. 예. 잔돈 댕겨와. 예. 누가 할래? 네가 할래? 언니.
우리 집을 대표해서 거는 거를 네가 한다고? 왜? 내가 너무 어려서? 아유, 대권은 내가 죄지. 얼른 걸어. 아유, 난 도저히 못하겠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아유, 아유, 아,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라 소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유, 참네. 혹시 미스터 김 부담스러울까? 에이구, 자기도 못하면서. 어이, 자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니, 지피디님, 퇴근 안 하세요? 네. 고향에 안 가세요? 전 서울인데요. 아, 맞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끝나고 봬요. 저 들어갈게요. 예. 네, 복, 수고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자. 아니, 저 지피디 무슨 일 있어? 왜요? 왜? 아니, 고민 있어 보이던데. 그래? 아니, 즐거운 연휴 어떻고 무슨 고민? 야, 연휴 끝나면 또 개편 아니냐? GPD 그 개편 때마다 자기 프로 지키느라고 이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잖아. 어? 아, 그런가 봐.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명절 조심. 명절 때 또 3kg 찌면 그땐 죽음이야. 그래, 명절 조심. 명절 조심. 명절 조심. 명절 조심. 명절 조심. 야, 지영아, 이거 좀 봐봐. 뭐? 뭔데? 웬일이냐? 이 인간이 나한테 새해 문자를 다 날리고? 그러게. 야, 단문자 안 보내? 뭐하러? 보니까 스팸 문자인데. 나한테 보냈으면 아마 회사 전 직원들한테 다 날렸을걸? 에,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영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 오빠도. 명절 조심, 명절 조심, 명절 조심, 명절 조심. 정은민 씨 집에 안 내려가요? 가야죠. 근데 오늘 가면 너무 막혀서 내일 가려고요. 네. 참, 내일 아침에 부자신의 집에 들려서 어르신들께 세배 딱 드리러 갈까? 네? 몇 시쯤 가면 돼요? 참, 진짜 웃겨. 누가 오래요? 아, 참, 사람 매정하네. 아니, 친구가 어르신들께 정축 인사를 간다 그러면, 야, 넌 정말 착하구나. 우리 할머니들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누가 오래요? 이게 뭐야? 내일 아침에 한 9시. 아니다. 10시쯤에 간다고 전해드려요. 갈게요. 저 인간도 정신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 그치? 어려워, 어려워. 명절 조심! 명절 조심! 자, 참 이 나중에 좀... 지효, 실진 정부, 快 나요! 정부! 안 자냐? 아이고, 누구야, 이거? 진짜. 애미다, 애미, 이거. 어머니셨구나. 죄송합니다. 어, 어디? 죽은 거야? 당근 빨려, 얼른. 15병까지 밖에 안 빌렸는데. 왜? 아, 오늘 하루 15병 다 볼 줄 모르고. 참, 넌. 참, 넌 자식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얘가. 아이고. 네. 같이 가요! 뭔데 저래? 아유, 아, 참. 아유, 깜짝이야. 응? 아유, 참. 에? 아유, 누구야? 아유, 그냥. 에휴. 어서 봤자 뭐 볼 거 있다고. 뭐야? 그 저대로 이게 16분부터 쭉 다 주셔.
의천 노령기요? 네. 17편부터는 있는데 16편은 대대고 없네요. 아니. 아. 언제 들어와요? 그 반납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아, 그러면은 쭉 기다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가져오겠네. 글쎄요. 어떡하죠? 요 근처에 어디 가까운데 또 뭐 비디오 가게 없나요? 저희 가게 말고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17편부터 그냥 쭉 주세요. 아, 예. 내일 가게 문 열어요? 예, 내일 열고요. 설하고 그 다음날 이틀은 쉽니다. 그러면... 어? 살았네? 거봐요.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지? 아니, 그건 16편에 나왔겠죠. 야, 그 생쥐 같은 놈이 그냥 딱 골프에 빌려가가지고 말이야. 정말 그냥 눈알만 쫙 빼갖고만 그냥. 수고하셨어요. 좀 되겠다. 살짝 타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기요. 안에 누구 또 있어요? 아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잔뜩 음식에다가 미스터 킴 안 오면 어떡해? 그럼 이거 다 괜히 만든 거잖아. 내일이 설이다, 설. 차례 음식이고. 맞다. 나는 집중을 너무 잘하나 봐. 하나 생각하면은 딴 건 생각이 안 나. 아유, 이치정신 이거. 저기 내가 아프다고 해. 죽을지 모른다고. 가기 전에 한 번은 보러 올 거 아니야? 인간 참 무지막지하다. 아니 세배 한번 받자고 그래 목숨 갖고 장난치냐? 그럴 게 아니라 일단 말이지 제가 나갈게요. 미스터 킴한테 전화를 걸어보는 거야. 걸어가지고 받는 거 같으면은 아이고 목숨 그냥 끊어버리란 말이야. 아 그럼 지가 궁금해서 안아보고 배겨. 뭐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러고선 그냥 달려와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안녕. 어? 어? 어머머머머 진짜인 거야. 아이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아유 미스터 킴 앉지 앉아. 아 이거. 응? 아이 그래. 아유 안 사와도 되는 걸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안 그래도 어떡하고 미스터 킴 한번 어때. 어머. 안 그래 앉아. 앉아. 아이고 앉아. 앉아. 아이고 잘하네. 언니 왜 이래. 미쳐. 야 들어가. 어 미스터 킴. 음식 만드셨나 봐요. 그래. 근데 내가 장사했는데 좀 먹어볼래? 네. 안 먹어. 아유 예. 저 달라. 저 달라. 아, 여보세요?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아, 어제도 문자 보냈었구나. 아, 또 깜빡했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무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갑자기 생방 생겼어요? 아, 아니요. 세배 받으세요. 아이고, 맞다 됐네. 세배야. 여보세요? 네? 네. 누구 왔어요? 네, 정민 씨요. 김정민 씨요? 아니, 김정민 씨가 왜요? 몰라요. 세배한다고 왔네요. 아, 할머니! 여보세요. 미자 씨. 김정민? 아, 지가 세배하러 왜 가? 할머니, 그거 갑자기 왜? 이걸로 갈아입자. 싫어. 아이고, 글쎄 손님도 기다리는데 명절 때 이렇게 한복으로 착 갈아입었으면 좀 좋아, 이쁘고. 아이고, 응? 그래도 좀 그런데. 아이고, 너는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쁘게 입고 있으면은 안 되냐? 이게 이뻐? 그럼!
안 나와주면 갈비로 막 때리려고. 미스터 킴, 키는 뭐, 몇이나 돼? 180 조금 넘는데요. 어우, 하야. 이모, 우린 좀 어디 가볼 데가 좀 있는데. 아이, 미스터 킴 세배는 받고 가야지. 아이고, 뭐 해요? 아유, 원. 아이고, 곱다. 어머, 이쁘다, 미자. 정민 씨 때문에 입은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원래 명절 때 한복을 입어요. 어, 원래 우리 집안 가풍이 그러네. 예. 자, 그럼 세배 받으셔야죠. 아이고, 자자, 우리 한꺼번에 받자고. 여러 번 하기 힘든데, 아범! 아니, 할머니, 저 안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야, 됐어. 예, 미자, 너도 들어서 같이 해라. 네? 저는... 아니, 미스터 김 옆에 서서 같이 절하라고. 자, 전 내일 할게요. 어? 얼른 하세요.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래. 미스터 김도 올 한 해 건강하고 아주 좋은 짝도 만나야지. 좋지. 자주 보면 좋겠다. 이제 우린 좀 잠깐 나가세요. 일 좀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거야? 저도 진짜 궁금해요. 아직 안 열었나 봐요. 아니, 그렇게 기울어 터져가지고 말이야. 아, 장차 일해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하고 먹고 살겠나? 피도 가기는 보통 밤 늦게까지 해서 아침 좀 늦게 열어요. 지금 몇 시야? 10시 20분이요. 한 11시쯤엔 열걸요? 그래도 좀 한 30분 좀 빨리 나와야지 말이야. 자판에 커피 한 잔 빼와. 밀크 슈가랑 커피로. 밀크 슈가. 그래. 연세 잘 보내보고. 야, 미자 씨 진짜 한복 잘 어울린다. 응? 아이고, 미스터 김이 보는 눈이 있네. 저 한복이라는 게 다 잘 어울리는 게 아닌데. 아유, 우리 미자는 저렇게 한복을 입혀놓으면 참 고와. 그러네요. 미자 씨 진짜 예뻐. 우리 미스터 김이 갖고 온 술 한 잔씩 할까? 응? 응, 그래, 그거 좋겠다. 좋아. 아, 안 돼요. 응? 정민 씨 운전해서 집에 가야 돼요. 아, 그럼. 할머님들 한 잔씩 하세요. 제가 따라 올릴게요. 옳지, 옳지. 그래. 그래. 어, 됐어요. 아침부터 무슨 술이에요. 됐어요. 어? 벌써 11시다. 응?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이 잘 먹었어요. 어, 가야 되죠? 아이고, 저 과일이라도 좀 먹고 가지. 어, 그래, 그래, 그래. 과일 좀 들고 가면 됐나? 아유, 과일 주시면 먹고 가죠. 응, 아이고, 그래. 그런데 과일 좀 내오라. 과일 좀 갖고 와. 아우, 갈 길도 먼데 빨리 보내야 돼요. 됐어요. 그냥 가요. 자. 아, 얘는 미스터 김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자꾸 그러냐. 아, 좀 이따가도 괜찮지? 예예예. 예, 예. 응. 아, 괜찮아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아범은 어딜 가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귀한 손님 놔두고. 집에 안 계시나 봐요. 응답기만 돌아가는데. 아니, 어제까지 반납하기로 했으면 가져와야지. 약속 시대에 살면서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장차 이 나라의 장래가 뭐가 되겠어? 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전화 좀 걸어봐. 내가 아주 그냥 빨리 전화 좀 걸어라. 저기 고객 신상은 가르쳐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날대로 그냥 가란 얘기야 지금? 저기 연휴 지나고 오시면은. 아유, 됐고. 나는 하여튼 가져올 때까지 예산 죽 치고나는 기다리겠어. 왜요? 또 김정민 씨, 여기 비디오 가게인데요. 반납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아이고, 아니 미스터 김? 어, 아세요? 아이고, 키가 필요 이외로 큰데다가 멀쩡한 친구 말이요? 그 맞는 것 같은데. 그 33살, 아니 이제 34살 됐나? 그 변호사 하는 친구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다 주세요. 운전 조심하고 또 부모님께도 인사 좀 전해 올리고. 예, 감사합니다. 또 와. 예,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미자 씨, 갈게요. 네, 조심해서 가요. 네.
어? 어? 진PD님. 아니 현우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아 예. 아 저는 이 근처에 인사드릴 데가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인데. 아 맞다. 왠지 나시 있다 했더니 아 여기가 미자 시내였구나. 어? 누구야? 아니 누구야? 아 저번에 미자 오보다도 줬던 어? 아 안녕하세요. 어, 그 GPD. 아이고, 그럼 얼른 좀 들어왔다가 가요. 응, 어서 들어와. 아니, 아니 들어와요, 들어와. 아이, 들어와. 예, 예, 예. 그래. 그러면 미스터 킴 조심해서 갔다 오고 또 와. 예, 예. 안녕. 예. 아, 내가 못 살아. 편히 앉아요. 응, 그래 그래 편히 앉아요. 아 예. 저기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미자 직장분이신데. 아 괜찮습니다. 아 저 새벽에 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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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편히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 이름은. 예 지현우입니다. 지현우. 그래 미스터 지. 미스터 지는 올해 몇이요? 예,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 미자보다 3살이나 어리네 뭐. 스물아홉이면은 결혼을 생각할 나이네. 예, 뭐. 아, 저 결혼할 처자는 있나? 아니요, 아직. 어? 없어? 없어. 없네. 미스터 팀은 어쩌고? 저기. 아이 미스터지 식사는 했나? 아 예 먹었습니다. 아유 할머니 미스터지가 뭐야? 지현우 PD님한테. 아유 내가 그럼 실수했나? 아유 아니에요 편하게 부르세요. 미자 씨 한복 입으셨네요. 아유 우리 미자 한복이 참 잘 어울려요. 예 그러네요. 예쁘지 아주 그냥 한복을. 이거 봐 미스터 김. 응? 아니 아버마 왜 어머니. 아니 난 또 미스터 김인 줄 알고. 저희 회사 지현우 PD님이세요. 아 PD님, 아이 미안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야 미스터 김 전화번호 몇 번이냐? 정민 씨 번호요? 그래 얼른 얘기해 봐. 어? 잠깐만 공공일사에. 야 미스터 김 나야 나. 아 미자야 미. 자네 지금 어디 있나? 뭐? 벌써 출발했어? 출발했대요? 이거 봐. 자네가 비디오를 빌려갔으면은 제때제때 발화를 해야지. 의천 도령기. 의천 도령기 16표가 자네한테 있다며. 어? 지금이지. 사회가 어느 사회가 신용사회인데 자네를 잘 지켜야지. 언제 올 거야? 뭐? 알았네. 언제 온대요? 연휴 다 지나고 그러고 온단다. 나쁜 놈의 자식. 나는 말이야 미스터 김이가 뭔가 그 처음 볼 때부터 벌써 그냥 기분이 탁 나쁘더라고. 아버마. 예. 저기 김정민 씨랑은 친하신가 봅니다. 그럼 남 같지 않은 사이. 아이, 남 같지 않기는. 지피디님 바쁘신데 그만 가보셔야죠. 아니요 저 별로 안 바쁜데. 아 이제 할머니 지피디님 아주 바쁜 분이시거든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래. 아, 저기요 거야. 가기 전에 세배 드리고 가세요. 아유 괜찮아요. 할머니 반가웠어요. 가세요. 반가웠어. 보이지나 바쁘지. 반가웠어요. 그래 빨리. 아유 저기 가셔야 돼요. 자 가세요. 또 와요, 또 와요. 힘은 없어 그래. 아유 뭘 좀 싸줄 걸 그랬나. 아유, 아유 가세요. 아유 어디서 가세요? 가세요. 안녕. 네, 안녕. 아, 김정민 갈 땐 여기까지 나오더니. 미자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어디? 그 오른쪽 두 번째 서랍 안에요. 오른쪽 서랍장? 오른쪽 서랍장에 두 번째 서랍? 그 왼쪽에서 두 번째 테이프인가? 왼쪽에서 두 번째? 이건데요? 라이트 인. 뭐야? 사랑의 판타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버님, 아버님.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쯤인가? 오른쪽. 이게 뭐야? 악뜨가? 아니야. 대추부인이 겉절였네. 아니 이건 이게 애욕의 병따게. 애욕의 병따게? 뜨거워서 못 맞으겠다 임마.